굉장히 좋네요. 아, 일단 말이죠.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많은 분들이 제세의 오늘 룩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요. 손은정님께서, 오늘 스모키 스모키 화장. 화장이에요? 뭐야? 섹시해 보인다. 아니, 눈이 지금 눈탱이가 밤탱이 되지 않았나요? 그게 스모키 화장이라는 거예요, 제제. 이제 좀 그런 거좀 하고 예, 다녀. 2904님이 에어로빅 네. 하다 오신 듯. 맞습니다. 사실, 네, 반다나 같은 좀 멋들어진 헤어밴드를 주문했었는데, 네. 색상이 잘못 와서, 영락없는 에어로빅 강사님이 되었습니다. 아, 인터넷 주문한 거예요? 예. 저희가 이래요. 소품 아니, 공수를 잘 못합니다. 그러기에는 디자인 자체가 아예 네. 잘못 온것 같은데요? 그 보는 라디오로 그쵸.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들. 제제 네. 머리가 빨간색이잖아요. 예. 근데, 이번 2020년 유행 컬러예요. 블루 컬러인데, 약간 물 빠진 블루. 예, 이런 헤어밴드를 우리 청군 백군 할때그 청군 컬러 있잖아요. 그런 거 왔어요. 그렇죠. 전 청군을 좀 좋아했어요. 네. 네. 네, 촬영을 하다 와가지고, 우리 4335님, 건치 연반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건지 엄마님. 자연산. 예, 녹여정. 제재입니다. 녹여정. 네, 무교정. 네, 부러우실 거예요. 네, 자, 예. 일단은 말이죠. 네. 아, 저만큼이나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보셨는데요. 0894님께서 저 화요일 밤에 J본부, K본부에서 제재님 봤는데 아카라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야. TV에서 보니까 너무 반갑고 신기한데 야. 야, 이제 연반인 아니라 그냥 연예인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유, 아니에요? 제가 감히 또 무슨 연예인이라고. 저는 그저 연반인. 근데 약간 의미수정이 좀 있어야 될것 같긴 하다. 네. 연예인이 반가워하는 사람 이런 것도 좀 넣어야지 되지 않을까? 연예인이 반가워하는 연반인? 네. 좋다. 네, 이런 것들도 좀 넣어주고 네. 네, 변형을 좀 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